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선택은 김재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태환 소장이며 물을 충분히 주고 또 물도 주고 김우성! 김을동!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예, 말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태연의 희망 김재식. 안녕하세요. 대한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양 국민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상당히 섭섭함이 많다고 이야기 드는데 많이 섭섭하십니까? 이 태양 출신의 한상열 전 국세청장이 공천 받을 것 같다가 나중에 우리 김재식 후보한테 밀려버렸습니다. 아,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저도 한상열 청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번 공천과 과정에서도 저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집권 여당 새누리당에서 우리 김재식 후보를 선택했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은 제대로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청장 아마 조금 있다가 또 우리 김재식 후보 아마 지지할 겁니다. 그렇게 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태안이 지금 발전이 정체가 돼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피해 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피해 피해 보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야당에게 있습니까? 여당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당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중공업의 발전기금이 적절하게 배분이 잘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잘 상의해서 이번 선거가 끝나는 대로 제가 김재식 국회의원하고 같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서구발전본사가 이곳 태안에 차질 없이 이전이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선거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한국서구발전본사가 태안이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태안의 경찰서가 신설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 역시 여기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이거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김재식 여당 국회의원 만들어주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태안경찰서 신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요새 힘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보기 안쓰러우시죠?
여러분 제가 오래 정치 생활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정부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100일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도 바로 이러한 소행 뇌물에 눈을 감아버리는 그러한 부패 문화가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기 때문에 생긴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있는 부패 문화를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정치 도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가 3년 7개월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7개월 동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한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부패 문화의 고리를 끊고 또 우리 서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7.30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국회 의석은 총 300석인데 현재 새누리당은 147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4석을 확실하게 확보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 7개월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새누리당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4곳의 국회의원 확보가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은 이곳 서산 태안에서 우리 김대식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재식 후보는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 서민들하고 같은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서산의 소장농 출신으로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개쩌렁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 교육시켜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대한민국 검사를 만들어서 논산지청장까지 올라갔다가 고향 발전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고자 고향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YMCA 공변호사를 하면서 마을 변호사라는 그런 별칭을 받을 정도로 지역의 서민 여러분들의 애환을 위해서 그동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김재식 인자란 후보 아주 모범 공무원 출신 우리 김재식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 되면은 서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애환을 잘 보살펴가지고 여러분 편이 돼가지고 정치를 잘할 것으로 저희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도와주시겠죠? 아까 제가 약속드린 태안경찰서 신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부발전본사 이곳 태안에 올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중공업 발전기금이 적절하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잘 짓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면서 이만 인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서산 태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새누리당 최고위원 네, 합류한 김울동입니다. 이렇게 오늘 삼복 더위인데 이렇게 찍는 듯한 더위에서도 우리 후보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서산 태안의 발전력이 발전이 될 원동력이 될 훌륭한 후보를 지금 이곳 서산 태안이 찾던 새 인물 김재식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찬조 연설을 나왔습니다. 김재식 후보는 서산 태안이 낳고 키웠습니다. 그야말로 서산 태안의 아들, 서산 태안의 토박입니다.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직에 입문해서 일해왔고 또한 논산지청장을 지냈고 지금 지역봉사활동과 10가지에 넘는 헌신적인 그런 지역 고문 변호사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 와서 들으니까 마을 변호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신 분입니다. 아, 여기는 그 지금 현재로 저희 지도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서산 태안의 발전은 지금부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북아 시대의 서산 태안을 대중국 인적 물적 교류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개발 잠재력을 키우려면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김재식 후보가 태안 발전의 공약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 새로 되신 우리 새 지도부의 확실한 지원과 집권 여당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새누리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까? 대한의 발전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기호 1번 김재식 후보가 화끈하고 시원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의 뜻을 받들어서 확실하게 여기 서산 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식 후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안녕하시죠? 대한 서산의 아이들 김재식 뜨겁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날씨 참 덥네요. 그렇죠? 이렇게 더운데 많은 유권자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니 저 김재식 희망찬 태안을 만들어 나갈 자신이 생깁니다. 이 자리에는 저 김재식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무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찬 태안의 미래 김무성 대표님과 함께 일어나가겠습니다. 어제 TJB 대전방송에서 주최하는 TV토론회를 보신 많은 주민들로부터 왜 김재식이는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 측은 이를 빌미로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회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네. 이게 엊그제 저희 당을 떠난 무소속 후보와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의 토론회였습니까? 마치 저는 부부가 대화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 김재식 비겁하지 않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선거 사무실 개소식과 토론회 진행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다가오는 22일, 28일 두 번의 토론회에 반드시 나가서 김재식이 생각하는 대안의 정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대한국민이 바라는 대안 기필코 이뤄내겠습니다. 저는 23년 공직생활 동안 소신과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만큼 강직하고 뚝심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태안, 과거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태안 군내를 곳곳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살기 어렵다고요? 그렇습니다. 서민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태안 국민 여러분, 고통받는 태안,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은 태안,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7년 기름 유출 사고로
대한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상 문제 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을 우리나라 제1의 관광 레저 지역으로 만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안면도 해안 일주도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김재식,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대통령이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믿어주시죠? 대한민국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 안에 사는 우물한 개구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정관계 전범계 재계의 폭넓은 인맥을 가진 김재식입니까 여러분? 사사건건 반대만 일상은 야당 후보입니까? 아니면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김재식 아닙니까? 저 김재식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태안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국민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태안을 살려나고 키워나기 위해서는 누가 국회로 가야 됩니까? 저 김재식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태안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맛과 멋이 살아있는 감사합니다.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정치인을 키워주십시오. 저 김재식 반드시 대안과 충청남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